알로하.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바로 하와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하와이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와이키키에 와 있어요. 오늘은 와이키키에 있는 쇼핑 스트릿을 한번 쭉 관광하려고 해요. 날씨 보세요, 여러분. 날씨가 미쳤습니다. 오늘 너무 예쁘죠? 아, 저 말고 날씨가요. 와, 날씨 미쳤어. 와이키키 투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와이에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ABC 스토어가 있는데, 편의점 느낌인데 정말 다 있어요. 정말 다 있고 정말 많습니다. 여기는 와이키키 옆에 있는 쇼핑 스트릿입니다, 여러분. 2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쇼핑을 했는데, 보여드리고, 일단은 점심을 먹으러 갈까 해요. 하와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에그앤띵스라는 브런치 가게가 있어요. 체인점인데 저도 하와이 왔을 때마다 계속 방문하는 곳이어서 거기를 한번 가볼게요. 줄을 서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도전해 보겠습니다. Let's go!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에그앤띵스예요. 줄을 서서 먹으려면 이쪽으로. 웬일로 지금 웨이팅이 없나봐요. 이곳의 메뉴는 굉장히 많습니다. 와우. 그럼 이거 과일 들어간 걸로 하나 먹고, 마실 거는요? 나만의 커피. 커피? 오케이. 나는 파인애플 주스 먹어야지. 땡큐. 와우. 사진이랑 완전 똑같아. 자, 드셔보세요. 제대로 먹네. 어때? 맛있어? 끝. 굉장히 일반적인 팬케이크의 맛이었습니다. 되게 특별할 건 없는데 그냥 그래도 유명하다니까 하와이 오면은 늘 들리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추천해요.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 일반적인 브런치를 먹고 싶은 분들이 오면은 좋을 것 같은 느낌? 네, 파인애플 주스는 맛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와이키키 비치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와이키키 비치 하면 서핑인데 서핑은 무서워서 못하고 구경만 하러 갔다 올게요. 와, 진짜 예쁘다. 다 여기서 일광욕 하고 있어요. 너무 좋겠다.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너무 예뻐요. 알로하. 얼굴만 봐도 아침인 것 같죠? 아침 9시 30분부터 이렇게 열심히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오늘 드디어 스노클링을 하기로 해서 투어를 신청을 했어요. 오늘 거북이도 보고 돌고래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투어 버스를 타러 지금 이동 중인데요. 오늘 물고기 많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알로하. 이따 만나요. 알로하. 나이스 웨더.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한 시간쯤 차를 타고 달려서 보트를 이제 탈 수 있는 선착장에 도착을 했어요. 멀미안 타러 갑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죠?
신기한 게 한국 사람 우리 둘밖에 없어. 한국 사람 우리 둘뿐이야. 너무 외로워. 열심히 갔는데 거의 1등으로 갔어. 1등으로 와서 얼굴을 실컷 봤습니다. 카메라에 잘 담겼으면 좋겠는데 담겼는지 모르겠네요. 재밌었어요. 배고프다.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하와이에서 스노클링 하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저도 바다 속이 잘 찍혔는지는 확인을 못해가지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같이 하와이에 온 것만 같은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알로하! 72번 국도 간다고. 오케이. 날씨 짱 좋아 오늘. 진짜 최고다 진짜. 와.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우리는 오늘 어디 갈 거냐면 일단 하나오마베이 그 스노클링 하는 데 있잖아. 엄마 얘기하는 거야? 그 하나오마베이에 갈 거고 그 다음에 라나이 전망대, 그런 다음에 할로나 골 아무튼 여기 갈 거야. 마카푸 전망대도 갈 거고. 하루에 너무 다 돌겠네. 여기 지금 여기 국도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야. 72번 국도를. 맛있겠다. 근데 72번 국도는 하와이 왔을 때 꼭 가야 돼. 정말로. 잘 먹을 것 같아.
다시 출발. 아니 비가 왜 갑자기 오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하, 진짜 어이가 없다. 여기 하늘이 맑은데 쨍쨍한데 너무 당황스럽다 정말. 슬프다. 아니 한판 지나면 안 올 거 아니 나 진짜 그때 오픈카 탔는데 비가 이렇게 갑자기 오는 거야. 근데 운전하다가 이거를 안 된대. 안 다치니까 비 다 맞으면서 집까지 왔지. 아이고 중간에 세울 데가 없었어? 고속도로였어.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하나 오마베이에 거의 다 왔거든. 실적 보고 와. 나 차에 있을 테니까. 난 봤으니까. 안 보여. 파킹 계신. 엄마 근데 말이야. 어떻게 가냐? 가야 돼? 스킵. 어떻게 생겼냐면 봐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아~ 이렇게 생겼어. 시간이 없어. 아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로. 저게 왜 이렇게 맑아? 우리 이제 맑은 데로 가고 있어. 그래? 점점 목구름. 거기 고 위에만 있었어. 내 위에? 저쪽으로 지금 가잖아 지금. 가고 있어? 빨리 가라 그래. 잘 가 목구름. 여기 라나의 전망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금세 그쳤어요. 아 예뻐. 라나이 전망대에 와서 이제 파도 치는 거 좀 구경하다가 가려고 해요. 그림 같아. 뒤에 풍경 봐. 대박. 그래 내가 원하던 게 이거였단 말이야. 근데 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와우 저기 내려갈 수 있나봐. 와 너무 예쁘다. 동굴이 만들어진 거지 파트 때문에. 신기하다. 예쁘스. 내가 예쁘다고 했쓰. 비가 그쳤어. 비가 그쳤어. 이제 다음 룩아웃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도착했습니다. 여긴 뭐냐면 하로나 블로우홀 인가봐. 다이빙도 한대 여기서. 와 하늘 봐. 진짜 그림이에요 그림. 이 맛에 하와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하와이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거북아 뭐하니. 저 거북이 어? 섬세 어디였어? 섬수 있지? 고부가. 이제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신나. 여기는 72번 국도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와서 저희의 오늘 드라이브 코스 마지막 목적지인 카일루아 해변입니다. 슬슬 모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요. 와 카일루아 비치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오늘 마지막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사람이 많이 없네요 오늘.
별이 쏟아지는 화를 담그려고 했는데 막상 파도를 보니 무섭다. 기분을 느끼면서 쉴 수 있어서 그래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여행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푹 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또 1년 동안 이제 2020년을 아주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